저는 초등 전문 상담교사입니다. 아직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더 많다 보니 아마 오늘 전문 상담교사를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저는 이 자리에서 악용되는 법과 일부 학부모님의 그릇된 자식 사랑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하고 싶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상담실은 전교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며 특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곳입니다. 학교 상담실은 어제 친구의 말 한마디에 속상했던 이야기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세상의 마음에 닫아버린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실에 꼭한명 이상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협조적인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심리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십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부 학부모님들은 방관하시거나 심지어는 악담을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교실에서 계속 화를 내고 다른 친구들을 때리는 학생이 있어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동의를 받고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상담실에 들어오면 흥분은 가라앉혀질까요? 아닙니다. 1대1로 있으니 마음껏 난동이 계속됩니다. 상담실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시늉을 하며 저에게 겁을 주려고도 합니다. 내가 왜 상담실에 와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를 던지기도 합니다.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의 심각성을 학부모님께 전달해 드리면서 아이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학교 예산으로 종합 심리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떤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치료와 검사라는 말을 꺼내기 무섭게 폭언과 악담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우리 아이를 왜 정신병자 취급하느냐? 정신병자 낙인 찍고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거 아니냐? 교사 몇년 했냐? 애는 낳아봤냐? 우리 애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병원에서 로비 받은 거 아니냐? 너를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등에 막말을 퍼부으며 저를 맹공격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애보다 더 심한 애를 낳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학부모님의 윽박과 악담이 무섭고 기가 막혔지만 어머님께 아이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려 하는 것이고 집에서 잘 지내는 만큼 교실에서도 잘 지내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담임 선생님을 공격하십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애 학교 부적응자 만든 거네요?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학부모님은 상담 피드백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은영 선생님은 더 심한 아이도 며칠이면 고쳐주시던데, 선생님은 자신이 없으신 건가요?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폭력적이고 과잉 행동하는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일관된 지도가 중요하고,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훈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손 놓고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며 방관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이 상담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상담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할 때에도
심지어 자해나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위기 학생을 상담하려고 해도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님이 많으십니다. 자녀에게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너가 뭐가 힘드냐. 다들 그렇다. 나 부끄럽게 왜 이러냐.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부모 동의를 겨우 얻어 학생이 상담실에 오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학생을 상담실에 보내면서 녹음기를 몰래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애 학교 상담실에 보냈으니 됐지 하면서 제가 학부모님께 상담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면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상담하고 나서 아이가 더 이상해졌다며 자세한 상담 일지를 내놓으라며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거나 변호사를 데리고 상담실에 오기도 합니다. 학급에서의 생활지도를 돕기 위해 담임선생님과 아이에 대해 논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아동학대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학부모님께 전화로 수십 번 사과드리고 대면 사과를 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관리자분들과 함께 학부모님께 사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과할 일입니까? 저는 아이들과 담임선생님을 돕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참 의문입니다. 아이에게 정서적 어려움이 있지만 협조가 안 되는 학부모님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학교 상담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우리 아이가 조금 특별해서 그런 건데 상담을 꼭 해야 하나요? 학원에서는 영재 소리 들어요. 거기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학교가 문제 아닌가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애랑 안 맞아서 그래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면 우리 애 상담할 필요 없어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온갖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데 학교와 담임 선생님에 대한 원망, 학교 상담실에 대한 불신만 늘어놓는 학부모님께 대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을 악용하여 저희를 신고하신다고 협박하는 학부모님께 대묻고 싶습니다. 아이가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업과 친구 관계가 모두 어려운데 자기 아이는 괜찮다고 애써 외면하시는 게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문제 행동에 대한 교사의 진심어린 걱정과 조언을 무시하고 은폐하고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아동학대 아닙니까? 저는 친구와 교사들을 때리고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아동학대라 생각합니다. 양육자로서 훈육을 하지 않으며 학교를 맹목적으로 불신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담 선생님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을은 어떻습니까? 비극의 눈물로 관계의 상처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용되는 법과 일부 학부모님의 그릇된 자식사랑 때문에 누구 한 명의 선생님도 더는 아프거나 눈물 짓지 않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안전한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